무라카미 하루키, 내겐 천사 같은 그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29. 일주일 정도 지의 상태는 몹시 좋지 않았다. 가을이 다가온 탓도 있을 것이고 그 여자 탓도 있을지 모른다. 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짓거리지 않았다. 지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나는 제의를 붙들고 속을 떠보았다. 저 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어. 여름이 끝나가니까 그러는 걸까? 가을이 다가오면 언제나 지의 마음은 조금씩 침울해져 갔다. 카운터에 앉아서 멍하니 책을 바라보며 내가 뭔가를 말을 걸어보아도 마지못해 한마디쯤 대답할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신선한 바람이 불고 주위에서 약간이라도 가을 내음이 맡아질 무렵이 되면 지는 갑자기 맥주를 그만두고 부업원의 온더록을 마구 마셨다. 그리고 카운터 옆에 있는 주크박스에 무제한으로 돈을 집어넣고 핀볼 기계를 반칙 사인이 나올 때까지 밀어젖혀서 제의를 당황케 했다. 아마 혼자 쓸쓸히 남겨지는 듯한 기분일 거야. 그 기분 알겠지? 하고 제의는 말했다. 그런가요? 모두들 어딘가로 떠나버리고 마는 거지.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지. 자네도 그렇지? 그래요. 이해해 주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에 관해서는 어떤가요? 아마도 얼마 지나면 잊을 수 있을 거야. 뭔가 좋지 못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글쎄, 제이는 애매하게 얼버무리며 다른 일을 하러 돌아갔다. 나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크박스에 동전을 넣어 몇 곡인가를 선택하고 카운터로 돌아와 맥주를 마셨다. 10분쯤 지나서 제이가 다시 한번 내 앞으로 다가왔다. 혹시 지가 자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던가? 예, 이상하군. 네. 제이는 손에 든 유리잔을 몇 번이나 닦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반드시 자네에게 어느 날이라 여겼는데 말야. 어째서 하지 않았을까요? 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야.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겠지. 바보 취급 따위는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지. 옛날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어. 상냥한 나이인데도 말야. 자네에게는 뭐랄까 어딘지 죄다 알아채버리는 듯한 부분이 있어. 별로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알겠어요. 다만 나는 자네보다 20년이나 연상이고 그만큼 불쾌한 경험도 있는 거라네.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노파심? 그래. 나는 웃으며 맥주를 마셨다. 지에게는 내 쪽에서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어. 제이는 담배를 비벼끄고 일하러 돌아갔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실로 들어가 손을 씻는 김에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는들이 나는 기분으로 다시 한 병의 맥주를 마셨다. 30. 일찍이나도 냉정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밖에는 입 밖에 내지 말기로 결심했다. 이유는 잊었지만 그 착상을 몇 년인가에 걸쳐서 나는 실행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냉정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로서는 모른다. 그러다 연중 썰이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낡은 냉장고를 차갑다고 부를 수 있다면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시간의 웅덩이 속에서 이내 골아떨어지려는 의식을 맥주와 담배로 걷어차며 이 문장을 계속 쓰고 있다. 뜨거운 샤워를 몇 번이나 하고 하루에 두 번 면도를 하고 낡은 레코드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듣는다. 지금 내 뒤에는 저 시대에 뒤떨어진 피트 폴 앤더 메리가 노래하고 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어미, 이미 끝난 일이 아닌가. 31.
이튿날 나는 지를 불러내 고대에 있는 호텔의 수영장으로 갔다. 여름도 끝나가고 있었고 교통이 불편한 탓도 있어서 수영장에는 10명 정도의 손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절반쯤은 수영보다는 일광욕에 몰두해 있는 미국인 숙박객이었다. 옛날 귀족의 별장을 개축한 호텔에는 전면에 잔디가 깔린 멋진 정원이 있고 수영장과 본관을 경계로 나 있는 장미 울타리를 따라서 좀 높은 언덕에 오르면 눈나래로 바다와 항구와 거리가 선명하게 내려다 보였다. 나와 지는 25m 수영장을 경쟁적으로 몇 번 왕복하고 나서 접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콜라를 마셨다. 내가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담배를 한 모금 피우는 동안 지는 혼자서 기분 좋은 듯이 수영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인 소녀를 멍하니 바라고 있었다. 활짝 개인 하늘을 몇 대의 제트기가 얼어붙은 듯한 비행기 운을 남기고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어린 시절에는 훨씬 더 많은 비행기가 날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 드는군. 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대개는 미군 비행기였지만 말야. 프로펠러가 달린 상동이가 있었지. 기억나나? P-38. 아니, 수송기야. P-38보다는 훨씬 큰 놈이지. 굉장히 낮게 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땐 공군 마크까지 보였어. 뒤에 기억나는 것은 DC-6, DC-7 그리고 세이퍼 제트기를 본 적이 있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군. 그래, 아이젠하위 시절이지. 항구에 순항함이 들어오면 거리에 MP와 수병들 투성이었지. MP는 본 적 있나? 그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져갔어. 물론 군대 따윈 좋아하지 않았지만 말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이브는 실로 멋진 비행기였어. 네이팜탄조차 떨어뜨리지 않고 네이팜탄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나? 전쟁 영화였어. 인간이란 실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내는 거야. 또한 그것이 진짜 잘도 만들어지고 말야. 이제 10년쯤 지나면 내 팝탄조차 그리워질지도 몰라. 나는 웃으며 두 개비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비행기를 좋아하나 보군. 옛날엔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눈이 나빠 단념했어. 그런가? 하늘을 좋아한 거지. 언제까지나 바라봐도 질리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을 때는 보지 않으면 그만이야. 지는 5분간 잠잠고 있다가 털른 입을 열었다. 때때로 아무리 해봐도 참을 수 없게 될 때가 있어. 자신이 부자라는 것에 말야.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야. 이해하겠나? 이해할 리가 없지. 하고 나는 어이없이 하며 말했다. 하지만 도망치면 되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야. 아마도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 대학으로는 돌아가지 않니? 그만둔 거야. 돌아갈 수 없어. 지는 선글라스 안에서 아직도 계속 수영하고 있는 여자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어째서 그만두었나? 글쎄, 지겨웠기 때문일까? 하지만 말야, 나는 나 나름대로는 버텼다고.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야.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덕분에 순경에게 얻어 터지기도 했지. 하지만 말야, 결국은 때가 되면 모두들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런데 나만은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야. 어자 뺏기 게임 같은 거지. 이제부터 뭘 하려나. 지는 타월로 발을 훔치면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소설을 쓰려고 생각해. 어떤가? 물론 쓰면 좋지. 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소설인가? 좋은 소설이지.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말야. 나는 스스로에게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적어도 쓸 때에 자기 자신이 개발되어 가는 듯한 뭔가가 없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렇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매미를 위해서 쓰느냐로군. 매미? 그래. 지는 벗은 가슴 위에 드리운 케네디 코인의
펜턴트를 마구 주물러 대고 있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